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란지교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란지교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983년에 유안진신의 어떤 수필, 지란지교를 꾸며 하는 막 그런 것을 다들 예전에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요즘 사람들도 많이 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란지교란 말, 말도 어감도 좋고 사실 뜻도 좋고 이래서 많이 저 가끔 볼수 있다. 이 뜻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어디서 유래가 된 말이냐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란지교의 지와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일반적으로 란이라면 이제 난초가 되겠죠.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가면 좀 반전이 있다. 난초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막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을 보니 퀴즈가 나왔는데, 사자성어 퀴즈인데, 지란지교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 나왔어요. 첫 번째,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한 남녀의 사랑이다. 두 번째, 벗사의 맑고도 고귀한 사귐이다. 세 번째, 부모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효심이다. 여러분, 몇 번으로 지금 찍었습니까? 네, 답을 한번 볼까요? 1번이 14%, 2번이 79%, 3번이 7%다. 많은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한20% 정도는 이것도 좀 틀렸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란지교를 꿈꾸면 맨 첫째 연과 맨 마지막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쭉 내려오죠. 가장 마지막에.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이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위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지란이 돋아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자, 근데 여기서 이 지란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란이라는 어떤 식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란이라는 식물은 지라는 것과 란이라는 식물이 합쳐져서 만든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한 글자를 한번 볼까요? 지란지교. 지는 지초를 얘기한다. 지초가 뭘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지초다. 란은 난초다. 난초는 우리가 데려갑니다. 그렇죠? 지는 갈지자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뭐 써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교는 사귀다. 사귈교다. 그러면 지란과 같은 지란의 사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초지는 이제 풀이기 때문에 식물이므로 풀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여기 갈지자가 왔다. 난초란도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두가 왔다. 이렇게 되죠. 난초란이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복잡한데 한번 볼까요? 이 난초란은 풀초가 있고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막을 란이다. 가로막는다는 것이에요. 이 글자를 다시 보면 문문자에다가 이 간자가 들어갑니다. 가려낸다는 간이에요. 가려낸다. 문에서 무엇을 가려낸다. 문이란 출입하는 것이죠. 출입하는 곳에서 가려낸다는 것은 보내줄 사람, 보내주지 않을 사람 그런 것을 가려낸다. 그러면 가로막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가릴 간은 어떤 글자냐 하면 묶을 속자에 여덟 팔자가 들어갔다. 예. 묶을 속은 어떻게 되느냐? 나무목의 입구다. 자, 나뭇단을 이렇게 동여 맵니다. 묶었다. 그러면 그 안에 좀 말하자면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덟 팔자로 이렇게 묶은 다발에서 가려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릴 간이다. 문에서 가려내므로 가로막는다. 무엇을 가로막는 풀이 난초다. 뭘 가로막습니까? 어떤 사악한 기운이나 이런 것을 가로막는다. 막는 풀이라 해서 난초다. 그래서 아주 경사스러운 곳에 난초 선물 많이 합니다. 뭐 성진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할 때는 난초 선물하는 것이 사악한 기운을 막는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초란이다. 자, 갈지자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다. 어떤 출발점에서 발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죠? 사귈교는 사람이 발을 이렇게 엇갈리고 발을 꼬고 있는 모양이다. 교차가 된다. 그래서 사귄다는 뜻이다. 지란지교는
질환과 같은 어떤 사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고구사전을 보니 지초와 난초의 교제, 질환이라는 식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초라는 식물과 난초라는 식물인데 그것의 교제라는 뜻으로 예, 벗사의 맑고도 고귀한 사귐을 이루는 말이다. 지초와 난초라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향내가 나는 향초다. 향초, 향기가 나는 풀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사전을 보면 뭐 지초가 뭔지만 찾으면 이제 대략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지초가 뭐냐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이 난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는데 정말 질환지교에 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난초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문을 가진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질환지교라는 말의 출전을 살펴보면 공자가의에 나온다. 네, 공자님이 생전에 하시던 말씀을 후대에 이렇게 엮은 막 그런 책이다. 여, 선인, 거. 여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함께. 선인, 선한 사람과 함께 거한다. 함께 하면, 함께 하면, 여, 뭐뭐와 같다. 입, 들어간다. 질환지실. 질환지실에 들어간 것과 같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질환지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실은, 집을 얘기합니다. 방을 얘기한다. 그렇죠? 질환이 있는 방이다. 자, 질환은 향초입니다. 향기가 나는 풀이다. 향기가 나는 풀이 어떤 집에, 방에 있다면 그 방에만 들어가면 향내가 가득하죠. 그러면 조건만 있으면 그 향이 내 몸에 다 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생선 창고에 들어갔다. 좀 이따 나오면 생선 비린내가 몸에 다 배이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어떤 질환이 있는 곳에 가 있으면 그 질환의 향이 내한테 그대로 보인다. 그런 것이 착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된다.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착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되어 착하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향내가 내 몸에 배여서, 배인다는 것은 나도 감화돼서 착하게 된다. 이런 뜻이다. 여기에 질환지실에서 질환지교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가의 질환이 또 나오는 말이 있는데, 물론 질환이 공자가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질환, 생어, 심리입니다. 질환이라는 것은 생, 자란다. 어, 심리. 아주 깊은 숲속에서 자란다. 그렇죠? 불이 무인 이 불방. 불이 무인. 무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방. 방은 이제 향기롭다. 향기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저 심산유국에 있는 질환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향내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없으므로 내 향을 맡아줄 사람이 없으므로 향기를 내지 않고 사람이 온다. 그러면 아, 내 향을 맡게 해줘야지 해서 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향을 감추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군자, 수도, 입덕. 군자는 이제 수도하고 도를 닦고 그렇죠. 입덕,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불이 곤궁이 곤궁하다고 계절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막 이렇게 되겠죠. 막 이렇게 해서 질환이라는 것이 어떤 군자의 그것과 비유되는 정도로 예전부터 상당히 높게 친 그런 막 어떤 생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 이 질환이 무엇을 가리키나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 지화란 그렇죠? 질환이라는 낱말을 국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초와 난초라고 나와 있어요. 네.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지초와 난초를 아울러서 지란이라고 한다. 지란이란 식물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높고 훌륭하며 맑고 깨끗한 인품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지란이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지란은 지초와 난초다. 자, 그럼 이제 지초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난초는 우리가 아는 난초라고 볼 때, 지초를 또 찾아보면 지치와 영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치는 이제 순우리말로 돼 있다. 그리고, 영지는 우리가 영지버섯이다. 아마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지란이라고 나왔는데, 질환지교 또는 질환지교를 꿈꾸며에서 나온 질환은 무엇이냐? 지치와 난초냐? 영지와 난초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자료 1이라고 붙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해설에는 쥐는 영지를 가리킨다. 나는 난초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 영지와 난초를 얘기하는구나 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던 사이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영지는 맞다. 쥐는 영지다. 그렇지만 나는 난초가 아니다. 난초는 난초과의 식물인데 등골나물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국화과다. 등골나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료 2와 관련돼서 좀 보니까 권경인이란 분이 쓰신 책에 옛 글의 식물을 찾아서 예전 글에 나오는 식물의 이름을 이제 어떤 공부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는 중국에서 난초라는 난이라는 것이 식물이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것은 난초가 아니라 등골나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중국말을 원해서 중국 서적은 제대로 못 찾아봤는데 일본 사전을 보니 일본에서도 지란지교에 나오는 난초가 아니다. 이렇게 등고라는 후지바카마라는 어떤 특별한 다른 식물이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등골나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후지바카마라는 것을 중국의 이름은 향초 또는 향수란 또는 난초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란지교에 나오는 쥐는 영지가 거의 확실하고 나는 이제 난초냐 등골나물이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 나온 네 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지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지치 이런 꽃이 있고 또 이런 줄기 같은 뿌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 술을 담그기도 한다. 홍주, 아마 붉은색인 모양이죠. 홍주를 담그는데도 쓰고 막 여러 가지 약용으로 쓴다. 이것이 이제 지란의 지에 해당하는 지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지가 영지에 해당한다 그랬죠. 막 영지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등골나물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네, 등골나물 우리 주위에 또 가끔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은 난이다. 나는 뭐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 이 중에 네개 중에 그 지란이 두개 어느 것이 해당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영지와 등골나무다, 네, 등골나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그 관련해서 이 난이란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중국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을 보니 중국은 3000년의 난재배 문화가 있는데 이 난이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두 식물이 존재를 한다. 현재 우리가 난이라고 하는 온대성 심비디움, 이건 아마 난의 학명이 모양이죠. 온대성 심비디움의 재배는 10세기경부터 있었다. 그 이전에는 국화과, 심비디움, 이것은 나는 이제 난초과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는 난이라고 부른 것은 국화과의 식물인 향 등골나물, 뭐 여기 향이 붙었습니다만 앞에서 보면 등골나물이다. 등골나물을 난이라고 했다. 10세기 이전에는 등골나물을 난이라고 했고 난이라는 이름은 이제 10세기 이후에 붙는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난은 향 등골나물이다. 이것이 10세기 이후에는 온대성 심비디움에게 그 이름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래서 난이라는 것은 이름이 이렇게 한번 변화가 됐다. 그러면 지란지교회란 말은 10세기 이전 훨씬 전에 나온 말이다. 공자강어에서도 나오듯이 그때는 지금 말하는 난이 아니라 등골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막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란지교를 다시 보면 지초와 난초의 교제다. 그럼 여기서 지초는 이것은 영지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난초가 아니라 등골나물이 더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지란지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란지실은 좋은 향기가 풍기는 방이라는 뜻으로 선인, 착한 사람과 군자를 이루는 말이다. 지란지교란 말은 지란지실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지란지교와 지란지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란이, 지금 현재 란이냐, 아니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등골나물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란이란 글자로 쓰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걸 뭐 난처라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원래가 나온 고사성어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번 막 공부를 했다는 그런 것이고, 또 지는 막 일반적으로 영지를 가리키는 것들아 하는 막 그런 의미에서 이 질환지견은 나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